헬로 베이비들. 이게 얼마 만이야? 오늘은 슈슬스의 매장 털기! 요! 박수! 자, 이 포인터뷰라는 매장은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수동이 지금 되게 핫플이잖아. 근데 거기 오르에르라는 카페가 있거든? 근데 거기 안에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사야만 될 것 같은. 언니, 저 데려가세요. 저도요. 막 이러면서, 저도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이래갖고 내가 엄청 사재기를 했는데, 이게 더 현대 있더라고. 어머, 어떻게 벌써 지름신 왔다. 어머, 어머! 이거 무선이에요? 이거 포터블인데요. 네네네. 근데 포터블용으로 나왔어요. 어머, 어머, 어떻게 여기 뭐야. 이놈 짓고서. 아니, 이 포인터뷰를 우리가 섭외를 하면서 P오브뷰인가? 이 PB 브랜드가 있는데 그 PB 브랜드 안에 있는 15,000냥짜리 노트가 있거든? 그 노트를 우리 베이비들이 댓글을 예쁘게 써주면 15분한테 증정하시겠대요. 아, 이거 뭐야 대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나 이런 건 못 봤는데? 어머, 이거 어떡해. 북 랜딩. 눈으로만 봐달래. 데려갈 건데? 여기 카드 너무... 여기 자체...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면... 땀나. 어머, 어떡해 이거? 너무 예쁘죠? 수작업으로 다... 근데 이게... 네. 보시면 여기 박스 세트... 아, 이거 박스도 사는 거죠? 이거 5,000. 보통 분 아니시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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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 아, 나 어디서부터 봐야 돼? 나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10분 걸린 거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어, 이 셀렉션 좀 봐. 이 바이오가 대체 누구? 어머, 이런 모래시계도 완전 느낌 있네요.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주사위 어떡해? 어, 쪽가위? 어디 쪽가위 있어? 쪽가위. 내 거야, 쪽가위. 카르타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공예품을 위한 도구를 만들고. 이거 나 가져가야지. 어머, 나 이거 요새 어머 어머 나 이거 어머 어떡해. 나 이거 요새 그림 나 요즘에 그림 그리는데 그리고 문진겸 책갈피 이런 식으로 뭐 디스플레이 아~ 하셔도 너무 예쁘죠. 대박.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노트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엽다. 이거 무슨 색 사야 될지 고민할 땐 두 개 다 사면 되는 거지. 자, 어머 어머, 이거 나 너무 필요해. 나 이거 너무 필요해. 어머 어머 어머, 이 조그만 것도 있어. 이거 조그만 거 없었는데? 큰 들어왔어요. 요번에 들어왔어요. 담아. 어머 어머, 나 볼펜 너무 좋아하잖아. 나 볼펜 광녀잖아. 볼펜 광녀. 어머, 이거 뭐예요? 어머, 이거 외제다. 외제. 그 연필인데 미리수가 이제 2.0이에요 근데 연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샤프보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이거 쓰시면 좋죠. 이거 봐. 봤어? 핑크와 오렌지의 만남. 샤넬 트렌드잖아, 이거.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건 뭐예요, 밑에? 아, 요거 포장 관련된 거 이게 모아둔 건데 묶음으로 들어있는 포장지예요. 어지럽다, 이제. 어머, 어떻게 이거 잠깐 한 판 내려놔야 될 것 같아. 한 판 내려놓고 엄마한테 우렴. 자, 이번 시즌 그거 봤어? 샤넬 공방 이색이야. 어우, 이거 큰 사이즈도 되게 쓰고 있겠다. 오, 여기도 있어? 이걸 내가 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땐 담아. 어머, 이거 뭐예요? 왕귀! 사야 되겠지. 일단 담아. 어? 이거 나 너무 필요한데. 이게 제일 큰 사이즈죠?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너무 쓸모있더라고. 얘들아, 이게 뭐냐면은 파일이거든? 파일인데 큰 걸 담을 때 좀 이렇게 왜 흐물흐물한 약간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약간 이렇게 느낌 있는 데다가 담아야 되거든? 너무 예쁘지 않아? 봐봐. 그리고 어머, 이 지우개. 이거 지우개 엄청 잘 지워지지 않아요? 천연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저 오리지널 좋아하잖아요. 큰 거 사. 담아. 나 이 스탬프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어머, 나 이거 어떡하냐?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냥 세워놔도 부끄럽지 않은 약간 이런 스테이셔너리를 우린 써야 돼. 뾰족한 거 싫으신 분들을 위한 뾰족함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건 없어요. 무슨 색? 흰색? 우리 사무실에. 흰색? 어, 흰색 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거 한 달
노트 결심을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그 한 달 동안 뭐 먹을 걸 쓰던지 이거 너무 필요해. 나 칼라별로 다 있어야겠네. 1년치도 있어요. 네? 무서운 여자. 어머 이건 뭐예요?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파우치 느낌? 이렇게 납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네. 검정색 가야죠. 검정색 있나? 그래? 어머 여기 이 파일을 내가 샀는데 이게 엄청 쓸모가 있더라고. 프로젝트별로 적을 수 있고 메모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초대장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런 데 모아서 탁탁 정리해 놓으면 너무 찾기 편해. 이 사이즈 A4 요 작은 사이즈도 있어. 이것도 되게 예뻐. 기절 초예요? 향은 안 나네. 근데 컬러가 예쁘니까 담아야죠. 여기 또 장난 아닌 클립들이 있어. 이거 봐봐. 이거 어떡할 거야. 여기 클립 보여? 끼워놓는 거 있잖아. 그때그때 딱 필요한 거 껴놓는 거. 이거 오색 찬란한 이색 사면 되겠다. 오! 너무 예쁘지? 사줄까? 이거? 이걸로? 이거? 오케이. 너는 이거 검정. 어머. 땡큐 리스트 벌스데이 위시. 어머 이거 어떡해? 어머 우리 여행 가니까 우리 연습하자 이거. 입국장 이거 뭔지 알지 베이비들? 어머 이거 딱풀이에요? 물풀이긴 해요. 아 물풀이에요? 약간 접착력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나 몰라 이거 어떡해? 아 너무 귀엽지? 이거 봐. 왜 보통 어디에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를 때 신발 같은 것도 이런 거 위에다 쓰면 너무 좋잖아. 내가 이걸 샀는데 너무 쓸모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예 스티커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거든? 이것도 완전 대박이야. 너무 쓸모있어. 견출지인데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견출지스? 견출지 우리 애들이 아나 모르겠다. 여기 압정도 컬러별로 다 있고 막 연필깎이 막 이런 건 기본이고. 어머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니 이거 스티커. 이것도 사야 되고 이거 대박. 너무 예쁘다. 이거는 여기는 스탬프야. 근데 스탬프가 은근히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있다? 여기는 편하게 해피 버스데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야 진짜 대박이다. 선생님 저 샘플 보여드릴까 해볼게? 어 네! 기분이 너무 좋다. 노랑이, 이건 또 노랑이 예쁘지 않아? 이걸 나 그때 다 샀어. 두 개를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거든 베이비들? 나의 문구 여행기! 저 이거 한 거 가져갈게요. 어머 어떤 사이즈? 요거 예쁜 거 같아. 엄마 고래 빠바빠바빠. 이렇게 해서 우리 베이비들 여기가 진짜 작은 선물을 하더라도 좀 센스 있게 이런 데 선물해도 되고 나한테 선물을 해도 되고 내가 평소에 쓰는 제품들도 이런 데서 사야 돼. 알았지? 저연대에 오픈한 포인터뷰는 1년밖에 안 됐거든? 성수동에 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포인터뷰는 리뉴얼을 하고 있어. 8월, 7, 8월 그쯤에 다시 오픈한다고 하니까 또 성수동에 가까운 친구들은 여의도가 멀면 성수동에 가보기를 바래. 자 그럼 우리 베이비들 내가 매장 털고 기분 좋게 샵을 나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우리 베이비들에게 빠이를 할게.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라이프스타일의 매장 털기에서 만나. 안녕! 베이비들이 요즘에 정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구독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포인터뷰하고 콜라보를 해서 이 노트거든? 노트인데 이렇게 책달비도 들어있어. 우리 15명에게 행운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포인터뷰 편 많이 봐주고 우리 베이비들 좋은 선물도 받아가세요.